아니 여태껏 촬영을 하면서 누워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편하긴해요. 안녕하세요, 동네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양천에서 두 번째로 생긴 청년 센터. 반짝. 오늘 개소식을 통해서 여기가 운영이 시작된다고 해요. 저희랑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좋아요. 가시죠. 저희 체온 체크 한번. 저희가 여기 공간은 처음이니까 공간 매니저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딴딴지킴이 재하라고 하고요. 청년들이 이곳에서 단단하게 자기 뿌리를 내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딴딴회관입니다. 신나는 딴딴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맞고요. 청년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나이를 잘 모르는 채로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청년인 분들에게 일단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마음이 청년이신 분은 꼭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은 네. 공간이네요. 체력도 청년이 아닌가? 그럼 난 못 오는 걸로. 공간이 너무 아기자기한데 어떻게 되었는데? 이 식용박이랑 식용박은 그 흥무놀부 네. 박이에요? 그 박이요. 속 사가지고 긁어 빡빡 긁어서 나무에 묻는 거고 되게 특이하다 다 이름이. 이곳 아랫단이 원래 빈백이 놓여져 있고 네. 영화를 보거나 편안하게 쉬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아랫단 따뜻한 아랫목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오, 여기 그럼 보일러 같은 거죠? 오, 따뜻해. 온돌방. 온돌방. 이렇게 입고 갈까요? 여기 화장해도 될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꿀인데 진짜 좋네요. 궁금한 게 여기가 원래 마을회관이었으면 네네. 그럼 마을회관이 사라진 거예요? 마을 공방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 공간이 지어졌는데 보시다시피 길쭉하고 뭔가 이렇게 저희가 편안하게 꾸미기 전에는 네, 용도를 찾기가 어려운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네, 비어진 공간이었어요. 자꾸 누워서 하는 방법. 정말 편안한 공간이 많네. 그럼 여기는 책들도 기증을 받은 거예요? 네, 일단은 기증받은 책들이 여기 있고요. 앞으로 200권 양평본에서 지원받으면 그 책이 더 오기로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양말에도 딴딴이 있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한 번도 안 얘기해줘서 섭섭할 뻔했어요. 우와, 오, 귀엽다. 딴딴, 어제 한 따봤던 다리 위로 지저분한데. 그 손그림으로 다 그리신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그리시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희망 일자리 극복 사업이 나왔고 면장님께서 청년들이 이 사업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공모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일이 이곳을 산책하는 일인데 그림 작가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지도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창고로 한번 가볼까요? 네. 기저귀 교환 대가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나 보다. 청년 네, 친구들이 아이가 있는 분을 믿으니까 되게 네. 잘해놨다. 네. 감각 있으시네. 공용 창고를 쓸 수 있도록 마련을 한번 해봤고요. 쓰레기 문제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유실인데요. 기저귀를 갈거나 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아기용 침대. 이거 영상을 보신 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이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양서면에 또 이렇게 재밌는 공간이 또 생겼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하는 일들 많이 응원과 사랑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일 많이 같이 해요.